1절로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5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보는데 뭐 요즘에 이제 한해 마무리하는 뭐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밌는 뉴스인데 그 미국에서 2015년 이제 한해 동안 이제 뭐, 뭐 결산하는 가운데 1년 동안 어떠한 큰 수익을 어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 교민 보셨어요? 한국 교민이 뭐 이런 문제가 잊어버렸는데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나이는 한 50대인가 아마 하여튼 경제를 공부하시고 이런 쪽에 연구하시는데 투자 뭐 이렇게 펀드 같이 뭐 이렇게 투자하는 분이 1년에 여자분인데 올 1년에 700억 수익을 벌었어요. 놀리지 않으시네. 얼마라고요? 700원이 아니라 700억. 700만 원이 아니라. 아, 우리 김지혁 선생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그 정도는 뭐 나는 껌이지. 아, 그래.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제가 놀라겠어. 역시 우리 임영 집사님도 별로 뭐그 정도야 뭐. 유름이 집사님만 놀란 것 같아. 별로 이렇게. 1년에 700억을 그러니까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망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이게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잘 투자해서. 근데 그분의 내가 얘기를 왜 하냐면 뭐 그분의 투자 철학이 뭐였냐? 역발상의 투자. 역발상. 역발상.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여름에 8월 달에 김정은이 막그 한국에 포 공격한다고. 응? 포 공격한다고 그때 뭐 주식 살 사람 있으면 그때 사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때가 아마 올 한해에서 제일 내려갔던 시점이에요. 코스피가 그때 산 사람은 2,100에 팔았으면은 뭐큰 수익을 올렸을 거예요. 얼마 전에 2,10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그분이 투자한 게뭐 브라질이든가 어디랑 뭐 유럽 쪽에 이번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거를 보면서 그때 투자를 해가지고 확 수익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떠한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 그때 저평가됐을 때뭐확 사놔가지고 그게 나중에.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냐면 자기 자산에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자기 자산의 8배를 빌렸대요. 대출을 해가지고. 여자분이.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8배를 빌려가지고 잘못하면 어때요?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죠. 근데 8배를 빌렸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될 거라고 뭐예요? 확신이 거예요. 보통 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자기 자산의 얼마까지는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어디서 빌렸든지 8배 10억이면 뭐예요? 80억을 빌린 거죠. 그만한 뭐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8배의 자기 자산의 8배를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뭐 하여튼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분의 철학이 나는 이제 돈을 번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그랬죠. 아들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응답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8배를 빌려서 뭐큰 돈을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생각이 뭐냐면 역발상이다. 나는 역발상. 남들이 팔때 나는 사고, 남들이 살 때는 내가 파는 거예요. 이게 장경동 선생님도 얘기했거든요. 역발상.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할때 자기는 그때 뭐 하는 거야? 투자하는 거야. 또 반대로 남들이 야 이제는 경기가 풀렸다라고 막 투자할 때는 왜 나는 파는 거야? 역발상, 역발상.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해가지고 대박을 냈다는 거죠. 그분이 또 이제는 뭐 앞으로는 뭐 일본 뭐 엔화인가 뭐 하여튼 그거랑 하여튼 또 예측을 했어. 2016년을 또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저는 뭐큰 수익을 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고방식 중에 무슨 발상? 역발상.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저랑 기질이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역발상. 저도 좀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는 뭐예요? 그걸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거꾸로.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 때로는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그 어제도 오전에 뉴스 보니까 뭐 이제 내년에 뭐 금리 인상이 어려울 거다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 물량을 너무 많이 내놔가지고 지금 김포에 30%가 미분양이 됐대요. 근데 지금 뭐 김포 용인 뭐 경기도에 쉽게 말하면 내년에 분양할 거를 올해 막 가을 겨울에 그냥 다 쏟아내 버려가지고 지금 막 너무 미분양이 뭐 많게는 뭐 30%, 50%까지 갈 지경이라서 뭐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막 역발상이죠. 역발상. 그러니까 이미 될 거를 두려워서 막 하면은 또 그걸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남들은 그런 거 아십니까? 뭐 불경기라고 해도요. 뭐 의류나 뭐 어떠한 뭐 다른 쇼핑 쪽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요. 뭐 교육 분야 있죠. 교육하는 분야는 더 호경기래요. 이제는 막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이제 올해 연말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종신보험 드는 거다 해야 해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근데 또싼 보험에서는요, 보험을 또 보험료를 확 낮춘 싼 보험들은 또 매출이 몇 배가 올랐대요. 이런 게 역발상이죠. 기존에 들었던 보험도 드는 사람이 막 해약을 하는데 또 어쩔 보험 안들 수는 없으니까 또 뭐예요? 싼 보험들은 또 너무 많이 돼. 이제는 막 전세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 매매가랑 얼마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는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난 어제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금을 그러니까 매매 주인이 자기가 그 다른 데다가 보험을 그 매매한 주인이 자기가 이제 빚이 많거나 또 융자를 많이 받아 놓으면 어때요? 은행으로 먼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 주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 전세금을 보증해 주는 거야. 전세 보증 보험이라 그래. 거기에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모든 전세자들 다 가입한대. 그러니까 왜 그쪽 보험회사는 뭐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역발상인 거예요. 야, 시대가 어렵구나, 어렵구나.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니까 어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 틈새 시장이죠. 남들이 어렵다 할때 기존에 했던 그 패러다임은 어려워지지만 반대로 그 틈새를 노려서 아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되니까 반대로 이쪽으로 몰릴 거다 하고 거기에 문을 연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해약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줘가지고 그쪽 매출은 몇 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쪽 사업을 연 사람은 어떨까요? 대박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에?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어려움이라는 게다 어렵다고 해서 굳이 나까지 어려워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예언할까요? 혹시나 김정은이 또 포를 쏘거나 또 위협을 할 때, 그때는 꼭 저기 뭐라 하세요? 투자를 하세요. 그만 기다리라고. 언제? 그때 막또막 내려가죠. 그때가 투자할 기회야. 달목사 벽을 다 가리켜. 역발상, 역발상. 왜요? 그때는 외국에서 자본이 다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거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뭐예요? 더? 이게 오히려 더 잘 돼요. 그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아시죠? 신발, 신발 공장 사장이 아프리카에 두 명을 보냈죠. 두 명을 보냈는데 한 명이 전화 왔어요. A라는 사람한테.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는 신발 팔릴 곳이 아닙니다. 왜냐?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여기서 신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죠. 똑같은 그 동료 B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대박입니다. 왜요?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으니까 신발을 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이 신발을 아무도 안 신으니까 다 신발을 살 거다. 선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다 불교예요. 절대로 기독교가 못 들어가요. 다 불교예요. 저도 딱 보니까 이렇게 절이 큰 거 있는 게 처음 봤어. 여기 완전히 태국에 온 줄 알았어. 제 여동생이 저랑 어렸을 때 대학교 때 태국을 갔었거든. 방콕에. 그래서 거기 막 그 불상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막 불상이 얼마나 집채만한지. 제 취임식 때 와가지고 쫙 입구에서 저걸 그 홍원사를 보더니 오빠 나 여기 태국 방콕인 줄 알았어. 이래서. 그 막 금색으로 돼 있잖아. 그러는 거야. 그 저도 그걸 보고 약간 여기 불교가 세구나 그랬어요. 불교가. 제가 위축됐어. 제가 이제 위축 안 되려고 우리 여기 황태세상 앞에 뒷골목에다가 불교가 매일 현수막 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기독교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 위에 우리 현수막을 이제 계속 붙여 내가. 지난번 황준환 시연 이후로 계속 붙여요. 우리도 미리 돌아가면서. 근데 거기를 계속 붙여. 내가 왜 안 떼냐 하니까는 불교고 못 떼네. 그럼 기독교를 그 위에 붙여버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얘기하면 불교가 왕성하게 막 크게 있으니까 거꾸로 기독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교가 기독교가 없기 때문에 더 전도할 사람이 어떤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역발상 하시라고. 역발상. 오늘 우리가 32장 2편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허물에 삼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도 보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어제도 예배 끝나고 뭐 이것저것 끝나고도 누가 뭐 전화로 상담해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기독교인이 꼭 피해봐야 되나 뭐 이런 좀 멍뚱한 질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여기 31편 24절에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함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강하고 담대한 게 막 그냥 어디서 큰 소리 치고 막 싸우고 막 완악하고 이걸 강하고 담대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를 그것도 참 많이 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뭐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자들을 고치고 막
막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따라오죠. 막 귀신 쫓으니까 막 난리가 나죠. 막 어마어마한 일,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예수를 왕으로 막 벌써부터 경배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마저 어때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강한 분이라. 그분이 힘으로 제패해서 강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를 떠나든 말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든 말든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외부에 여러분 큰 나무랑 작은 나무 특징이 뭐예요? 작은 나무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 어때? 태풍이 불면 뽑히죠. 큰 나무는 주변에서 난리법석을 쳐도 자리를 잡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자기 자산의 8배를 대출해가지고 그냥 투자한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남들 투자 안할때 나는 반드시 이게 될 거라고 뭐예요? 강하게 믿은 거죠. 우리가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환경이나 시선에 거기에 내가 영향받고 흔들리고 귀가 얇아가지고 거기에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대 하는 걱정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전 대통령이 그분 별명이 뭐예요? 불도저예요, 불도저. 그분이 서울시장 할때 제가 공익근무원이었거든요. 얼마나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때 이 사람은 대통령 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했어 내가. 2002년도 그때 동사무소 야 이분 대통령 되겠구나. 일이요 불도저야 진짜 불도저. 그냥 그때 뭐 버스 중앙차로 만들 때였거든요. 이 중앙차로 만들었다고 막 언론에서 엄청 때렸어요. 왜 그냥 엉뚱한 데다가 무슨 왜 중앙차 버스를 왜 가야 다니? 저도 불편하더라고 처음에 그냥 건널목 타고 버스 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요 막 서울시에서 막 포스터가 내려오는데 오늘 내려오는 거 오늘 당장 붙이래요 검사한다고. 하여튼 막 무슨 뭐 이렇게 또 언론에서 막 이렇게 공격하면요 그 홍보물을요 동사무소에 그때 내려보내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홍보하라고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나. 그때 제가요 그리고 막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서울을 옮기려고 한거 아시죠? 예? 그때 이명박 시장이 반대한 거 아세요? 예? 뭐 걸기 대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정책을 시장이 반대하는 건데 심지어는 막 동사무 사람을 데리고 막 데모시켰다니까 저기 막 이렇게 그 위원회 시켜가지고 일을 얼마나 막 근데 그분이 제가 어떤 강연하는 거 그분이 장로잖아요. 그분이 그 강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지만 여러분 그죠? 2016년 나도 바뀌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지만 그 얘기를 막상 지금 당장 변화되라고 하면 싫어한대요. 맞아요, 맞아요. 왜? 익숙한 게더 좋은 거야. 아, 변화되고 싶다. 아, 나도 바뀌고 싶다. 아, 나도 좀 새로워지고 싶다. 아, 내년에 1월 1일 됐으니까 좀 뭔가 새 마음을 품고 싶다. 막그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당장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려면 이게 어렵고 성경 안 보던 사람이 1월 1일 됐다고 성경 갑자기 볼래는 게 이게 어렵고 뭐좀 배워보려고 했던 사람이 제가 막 예전에 막그 연말에 레슨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1월 달에 전화가 빗발치게 와요. 하여튼 근데 그거 알아요. 아, 1월 1일은 어떤 교육 광고를 하면 대박 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이때는 뭐 새로 배울게요. 뭐 하여튼 이런 사람 되게 많아. 학원에 아마 뭐 1월 1일 날 아마 접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 당장 뭐 숙제 내서 이거 하십시오. 뭐 이거 이제 앞으로 하루에 몇십 분씩 이거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변화를 갈망하지만 지금 당장 변화하라면 어려워한다. 다 싫어한대요. 근데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일을 할때뭐 현대에서 그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확 일으키면 사람들은 그거를 변화가 싫어가지고 다 욕한다는 거야. 왜 저러냐? 막 비난한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더 웃긴데요. 지나고 나면 다 좋았다고 다 박수 친대. 웃기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고속도로 뚫을 때막 데모했다면서요. 예? 난리 났다면서요. 예? 막 환경 훼손한다고. 나그막그 사람들 막 눕고 막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이제 그 도속도로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산이 분리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있지만 어떤 변화에 대한 어때 상당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몸이 바뀌려면 이게 우리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사함이 없이 간사가 뭐 얼마나 우리가 막 사람 눈치 보고 거기에 비유 맞추고 얼마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두 절만 하겠습니다. 이 1절, 2절만 가지고 살기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기로 다윗은 다짐한 거예요. 나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한 나는 죄가 있다면 그때그때 뭐 하겠다? 회개하겠다. 아마 다윗은 아마 교인이라면 아마 목사가 설교할 때 내가 회개할 거 한두 개만 찾으면요. 막 끝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에 조그만 죄 하나만 있더라도 뭐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가장 다윗은 싫어했다니까요. 어제도 뉴스 가운데 김양건 그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북한의 비서나 뭐큰 대표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게 여러 번이야. 근데 솔직히 생각해서 저도 북한을 두 번이나 가봤지만 북한에 교통사고 날 일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차가 없는데? 제가 금강산 호텔에 두 번이나 잤는데 자다가 몇번 정전이 돼요. 네? 불이 탁 나갔다가 한 10분 있으면 딱 켜져. 이런 북한에서 교통사고 난다. 제가 그 어디 보니까 군용 트럭이랑 박았대. 아니 군용 트럭이 왜 박어 하필이면. 그 군용 트럭이랑 그뭐 시찰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암살인지 그쵸? 응? 이게 좀 이게 납득하기 왜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어? 응? 뭐 저기 응? 고모부도 죽이는 세상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때? 하도 북한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무슨 저기 응? 뭐 늑대 소년처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우리는 아예 뭐예요? 안 믿어요. 내일 아마 제가 볼때 내일 당장 쳐들어간다 그래도 이제 안 믿어, 안 믿어. 그렇죠? 왜? 하도 훈련돼 있어가지고 내일 당장 저기 서울에 공격하러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도 저러다가 말지. 저 같은 경우는 잘 됐다 이제 이참에 투자하자 이렇게 나오지. 안 믿는다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내 죄가 용서받은 자,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환경에 주변 사람에 또 어떤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랬어서 저도 이제 제 마음에 요즘엔 계속 이제 뭐 이번 주에도 뭐 제가 뭐 연말이라고 좀 모임 많잖아요. 제가 이번 주도 뭐 부흥단에서 뭐 회식한다고 뭐 영화 보러 가자고 뭐 했는데 다 그냥 일부러 안 갔어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조용히 지내려고. 그래서 왜안 오냐고 막 전화 오니까 애기 봐야 된다고 못 간다고. 애기 봐야 된다고. 제일 핑계 대기 딱 좋아. 애기 봐야 되니까 못 간다고. 요즘에 제가 일부러 막 영화도 볼 것도 없어. 뭐다 봐가지고 이제 요즘 마음이 슬퍼요. 뭐 영화 다 봐가지고 볼게 없어. 볼게 없어. 영화 보러 가자. 이미 다 봤다. 볼게 없다. 볼 게. 밥 먹는 것도 이제 하도 좋은 데 많이 가서 갈 이제 가고 싶 먹고 싶은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주변에 연말연시 시끄럽다 그거에 우리가 거기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여러분 한 해가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먹은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믿음의 확신이라면 제가 한번 내년에는 굉장히 한번 모험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주변 눈치를 많이 봤는데 제 마음 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뭐 끝까지 한번 내가 이제는 가보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의 어떤 결단을 했어요. 어제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말씀처럼 복받는 자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귀에, 사람들의 목소리에, 세상 언론에, 우리가 그 소식에, 사람들의 말에, 거기에 침체되는 자가 아니요, 거기에 우리가 깔아앉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믿음과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주님이 역사하는 자는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형통함의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